이제 봄이 되었는데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뭐 원인이야 뭐 일을 적게 하니까 돈벌이가 적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직은 버틸만 하죠. 이 봄비가 많이 많이 내린 날인데요. 지금 행주대교 아래로 배를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주 나루터라 그래갖고서 한강 하구에서 고기 잡는 고깃배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이곳에 이제 단골을 다니시는 지게차 사장님이 계신데 오늘 멀리 출타 중이시라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행주대교고요. 그 밑에가 이제 나루터입니다. 제 동영상이 여기는 자주 등장해요. 이쪽 길로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을버스 해체하는 곳도 있고 여기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행주 나루터가 나오죠. 지금 이제 재정비 중인데요. 이건 이제 오른쪽 부분 이제 정비해갖고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시작하다가 못했는데 올해도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새로운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여기 이제 현수막에 보면은 하천변 이제 정비한다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바쁘고 뭐 하여튼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어구들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고기자의 배들이 떠나는 나루터랍니다. 비가 와갖고 지금 물방울이 앞에 막혀있네. 카메라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런 걸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비가 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자, 저 앞에 보는 배를 갖다가 오른쪽에 보면 추레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실어드릴 거거든요. 이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링바 같은 걸 매갖고선 그 슬링바를 들어줘야 되겠죠. 바닥을 들어봤자 실을 때 발을 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파손의 위험도 있으니까 대부분 배는 이제 그 슬링바를 이용해서 드는데 지금 이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제가 미리 이제 전화 왔을 때 그 발을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요런 작업은 별게 아닌데 이 불에 있는 배를 갖다 띄어 올릴 때는 이 배에 물이 차갖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때는 또 위험하기도 하죠. 잘못해서 앞으로 꼬꾸라지면은 바로 그 한강 바닥으로 처박히게 되겠죠. 그런 건 되게 위험한 작업인데 이거는 뭐 위험할 건 없습니다. 예전에 이 작업하다가 이 배가 비포장에 얹혀져 있었는데 거기서 배끈에다가 지게차가 빠진 적은 있어요. 지금 이제 배를 들다가 무거워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일, 그런 일은 없죠. 이 정도 배라면은. 지게팔 끝에 갖고 놀아도 간단해요.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요. 요 센터만 잘 맞춰주면 되죠. 지금 이제 오늘은 깔깔이바로다가 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깔깔이바로 준비해놨네요. 저 깔깔이바는 그 화물차 물건 고정시킬 때 쓰는 그 바지요. 저도 상당히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게가 워낙 더 많이 나갈 때는 저걸로 안 되죠. 저거는 묶는 용도지 이렇게 드는 용도는 아닙니다. 저 바는요. 이제 배가 빈 배는 굉장히 가벼워요. 자 이제 지게발을 꽂았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내려온 다음에 들어야죠. 이 배가 수평이 잘 맞아야 되니까 저 바의 길이 조절도 잘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완벽하게 묶였네요. 이제 사람들 내려오고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데. 한번 배를 살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많이 안 나가요. 저번에도 들었어요.
자, 긴장되는 순간이죠. 배를 들었는데 지금 오른쪽 파가 길단 얘기죠. 오른쪽으로 배가 수평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들면 안 돼. 이럴 때는 이제 왼쪽 파가 오른쪽으로 더 오고, 오른쪽 바의 줄을 조금 더 짧게 매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지만 될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약간 지게차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른쪽이 아직까지도 무겁죠? 중심점이 조금 더 이동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오른쪽 줄이 너무 기니까 저 줄을 갖다가 짧히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발을 내리고 저 줄을 다시 더 짧게 매주시면 됩니다. 지금 줄 길이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 센터도 안 맞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안 맞게 되어 있죠, 현재는요. 이제 다시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발을 좀 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잘 들렸죠? 이제는 뭐좀더 높이 들어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이 바가 아까 제가 깔깔이 바라 그랬죠? 이 바는 묶기 위한 화물차에 화물을 고정시키고 묶기 위한 바이지, 이렇게 들기 위한 바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슬링 벨트라 그래갖고선 실링 바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 그바 있잖아요.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지금 깔깔이 바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게가 못 버티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아주 낮게 들고 와야죠. 운반할 때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차가 있어갖고 차 높이만큼 들어줘야 되니까 조금 난감한 상태긴 하죠. 근데 이럴 때는 최대한 낮춰갖고선 설사 저 바가 끊어지더라도 배가 떨어졌을 때큰 충격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후진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출혈알을 매달은 차가 뒤로 후진을 할 거예요. 출혈알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제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출혈알 들어올 수 있는 높이만큼이요. 이제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출혈알에 매달은 차가 뒤로 후진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출혈알이 오른쪽에 보면 출혈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 지게차를 컨테이너 들때 보면은 컨테이너 실어줄 때 보면은 컨테이너를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후진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죠. 이거 출혈알 운전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하시네요. 저도 이 출혈알 운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출혈알이 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뭐배 무게가 가벼우니까요, 뭐. 조금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길이만 맞춰. 자, 이제 출혈알이 들어왔습니다. 살짝 내려볼까요? 저기 안 걸려요? 일단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배를 매달고 있는 바가 이 들기 위한 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바가 그들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은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게발 부분은 날카롭기 때문에 저런 바 같은 경우 잘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배를 갖다 너무 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살살 다뤄줘야 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수평도 마치고 높이도 마치고 해서 살짝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배를 실는다 그래도요. 간단한 작업인데 이제 여기는 제 거래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많이 하진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배 실어주러.
어쩌다 한번 하는 작업이란 얘기죠.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애라에 실을 때도 있고, 그냥 화물차에 실을 때도 있고, 들어서 위치만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요대로 그 한강물에 띄워줄 때도 있고, 뭐 작업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양한 것 같지만어차피이렇게들어서바로매갖고들어서뜨는그작업은동일합니다그러나이제바의용도에틀린바를쓰니까조금위험했던얘기죠조금위험하죠사실은이게이제고정시키는바를갖다가드는데썼으니까요아저분운전잘하시는거죠저출애라저기다매달고자이제무사히배는트레출애라위에얹어졌죠아이게운전을더잘하시는거아시죠운전잘하신다고제가이제또격찬을받아지않고해드렸습니다운전정말잘하신거예요저분요출애가안해본사람들은그게후진할때제일헷갈린다고하더라고요저도이제직접적으로해보지못했고들어만봤는데후진할때좌측으로할때핸들을반대쪽으로돌려야된다는게되게적응이안될것같아요언젠가저도뭐또해볼수있는기회가있을지도모르겠죠이제작업은다끝났는데지금저깔깔이바를빼내지못해갖고지게차에걸어갖고땡겨낼겁니다간단하죠이거는그냥사람의힘으로는안되지만지게차의힘으로안되는게있습니까지게차행가방에걸어갖고선후진만해주면그냥빠지게돼있어요자쉽게빠지죠일단요나루토에서의작업은끝났고제가이제사무실을복귀하는과정에서자유로옆에길로지나갔는데거기보면은크레인하고막앰뷸런스가와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제가지게차세워놓고올라가보니까1톤탑차가뒤집어져있는거예요그래서보고잠깐구경좀하고사무실로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것도나중에공원화되면은굉장히괜찮은곳이죠한강을바라보면서걸을수있고또는자전거를타고이동할수있는곳여기는자전거길이요예전에제동영상에나오던곳입니다지금이곳은이제사람들이잘안다니는곳인데차도많이안다니죠저는이제호젓하게이길을가고있어요지금이제여기보면터널이나오는데그곳이이제자유로밑에길로이제들어가는거예요여기는자유로밑에길이고위에가자유로예요여기빠져나가면은이제일반녹록길인데여기도차가거의안다니는곳이죠자유로옆에길인데왼쪽에보시면은뭐앰뷸런스도서있고막크레인도서있고그런거예요지금그래갖고또무슨일인가해갖고제가또호기심천국아닙니까여기서세워놓고선올라가보니까1톤탑차도뒤집어져있고막그러더라고요이렇게뒤집어져있더라고요차도아주새건데좀안타까웠습니다그래서요거이제크레인이저거세우는걸어떻게세우나구경하고있었는데차가온다래갖고다시이제차를빼주러내려왔다가이제볼만큼봤으니까다시이제사무실을가고있습니다빗길에는정말미끄럼조심하셔야돼요운전하실때요자이길은이제아무런차들이없죠아주좋은길입니다오늘고생들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